다음 기일은 일주일 후 이 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담배는 하나 주고 가. 저 2년 전에 끊었어요. 그냥 가 그럼. 웬만하면 재판날 머리는 좀 감고 나오시죠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. 전부 다 합의 보고 잘 끝날 수 있었어요. 근데 확실히 책임도 못 지실 거 이렇게 들쑤셔놓으면 어떡해요. 들쑤셔? 그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야? 저 아버지 딸 아니라면서요. 하긴 돈으로 증인이나 매수하는 변호사는 내 딸 아니지. 그렇게 딸한테 막말하시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세요? 너나 바벨이나 막말 들어도 싸. 수원 마피아 같은 것들. 힘없는 사람들 가슴에 대못 박는 게 뭐가 그렇게 떳떳해. 아버지.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? 저 아무리 아버지가 딸 취급 안 해도요. 저 아버지 걱정 진짜 많이 해요. 혹시나 건강 나빠지시면 어떡하나. 마음에 상처 입으시면 어떡하나. 아버지. 아버지 그만두시면 저 아버지 도울게요. 이런 말 지금 드리기 쑥스럽지만 저도 나이 먹으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차영아. 네, 아버지. 변호사 때려치우고 배우 해보는 게 어떻겠냐. 적어도 남의 인생 망칠 일은 없을 테니까. 아버지는 저 못 이겨요! 누가 일진 끝까지 가봐야지. 그리고 이제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너랑 인연 끊어야겠다. 어떻게 끊으실 건데요? 좋은 방법이 있겠지 뭐.